나잇살은 정말 중년 여성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? 네. 젊었을 땐 그래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배가 들어가는데 이건 도대체 배가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너무 속상해요. 빠지기 싫은데 빠져. 그러니까 옷태도 안 나가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지. 아니 지금도 가능합니다. 비키니 가능합니다, 선배님. 비키니요? 네. 나 튼살 나와. 자, 그렇습니다.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네네. 앞으로 나이살 관리에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엄지가족인 오영실 씨 그리고 제이슨 씨가 예. 과연 나이살이 찐다면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가상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보여주세요. 어휴, 똑똑하시네. 왜 다 귀여운 것 같은데? 아~ 왜? 귀여운데? 아니, 딱. 아, 근데 제이슨 씨도 제이슨 씨지만 오영실 씨는 진짜 충격적이네요. 예, 근데 네. 나 안 되겠다, 살찌면. 이게 어렸을 때는 살이 쪄도 네. 뭔가 탱탱하고 탄력적이고 네, 뭔가 건강한 느낌. 건강해. 근데 맞아. 나이가 들면 이게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염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섭섭하고 속상한 맞아요. 거. 많이 먹지도 않는데 꼽이상이야.